Hands where I can see him. He varied from these instructions that I'm gonna kill you, understand? 50번째 지린 시리즈. Here we go. (웃음) 영화 속 지렸던 사이다 장면들, 그 대망의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영화이죠. 바로 너 납치된 거야. 범죄도시 2입니다. 명실상부 최악의 메인 빌런 강해상. 대가리 하나 줄어서 좋지. 그저 돈이라는 살인은 물론 이게 다야? 난 더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체 훼손조차 아무런 감정 없이 저지르는 사탄도 울고 갈 본투비 악마였죠. 심지어 흉기를 다루는 솜씨마저 전설의 소드마스터 뺨치는 실력이었기에 정말 웬만한 육탄전으로는 그를 막을 자가 없었다. 속도자가 나타나 제대로 참교육에 들어간다. 네가 강해상이냐? 칼 내려야 이 새끼야. 하지만 다 잡은 줄 알았던 강해상은 탈주각을 노려 런해버리고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이에 포기를 모르는 마영이 재추적에 들어가지만 그 사이 통제불능이 된 구씨는 닥치는 대로 살상을 자행하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 새끼들아. 그리고는 끝내 돈가방까지 챙겨 유유히 출국행 버스에 탑승합니다. 그때 갑자기 정차하는 버스, 알고 보니 출국행이 아니라 예 경찰입니다. 지옥행 버스였죠. 잠깐만 차에서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터널을 지나온 이터널스 길가메시가 그를 추적해온 곳이었습니다. 라임 지렸고 아우 저씨 힘들어 죽겠네 저 새끼 때문에. 이어서 너는 안 되겠어. 즉석에서 수제 너클을 뽑아낸 그는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명대사 한 번을 퍼준 뒤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 느리게 줄게. 본격적인 제압에 들어간다. 역시나 맹렬히 발악하는 범죄자.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그에겐 그저 간지러울 따름이었죠. 야, 아직 멀었어 일어나 임마. 그렇게 역대급 최악의 빌런 강해상은 슈퍼킥 한 방에 그대로 분리수거 되어버린다. 허나 넌 내가 꼭 죽인다. 끝까지 혀를 놀리는 해상좌. 그렇다면 내 가족까지 나가. 조용히 만들어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렇게 나의 아니 마의 해방일지를 끝으로 이 모든 사이다 파티가 마무리되죠. 아이고 난리났네 난리났어. 배우 마동석 특유의 묵직한 사이다 액션과 더불어 현실에선 보기 힘든 범죄자 처단을 시원하게 풀어낸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야, 범위장으로니까 사람을 송장을 만들어놨네. 이런 불의에 대항하는 폭력이 종종 사이다로 번지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친구2에서 배우 김우빈이 선보인 폐륜신이었죠. 일찍이 친아버지를 여인 채 양아치로 살아가던 주인공 성훈. 하나 유일하게 남은 호러머니는 새로 맞은 남편의 전용 샌드백이 되어 있었죠. 아, 나 이 정신병자 같아. 그리고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주인공. 아, 배고파라. 말까. 저녁 호백 유경만 먹었나? 아내를 그렇게 펴놓고선 맛있게 드세요. 아들과 밥을 처먹으러 내려갑니다. 이어서 새끼야, 부부라 가는 게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정도 들고 그러는 거야. 되도 않는 궤변은 물론 너만 그 타고난 환영인게 아들 앞에서 대놓고 엄마를 욕보이는 탈룰라의 끝을 달려주죠. 이에 참다 못한 성우는 지리는 효도를 시전해준다. 허나 왕년에 한가닥하던 복서라 그런지 궁예가 됐음에도 카운터를 날리죠. 이에 트로피 국경이 이어 오뎅까지 먹여주며 엄마를 샌드백 다루듯 매일같이 패던 새아빠에게 본인이 샌드백이 된 기분을 제대로 선사해준다. 죄송합니다. 한편 이런 사이다 구성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장르가 있죠. 바로 미친 새끼가 학원물 장르인데 학교 폭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끝없이 발생 중이기 때문에 극적인 사이다 연출을 위한 단골 무대로 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분야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바로 말죽거리 장사입니다. 평소 소심하며 내성적인 성격의 주인공 김현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의 베프는 그냥 맞고 말지 그랬어. 쪽팔리잖아. 자존심이 목숨보다 소중한 전교 1장 우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 이 X발놈들아 뭐해. 우식은 이런 거는 딴 데 가서 팔아.
기생충 같은 새끼야. 행복자에게 깊은 모욕감을 심어주게 되고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무식에게 염산 테러를 시도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죠. 빨놈이 염산을 부려? 하지만 그만 허벅지를 찔리게 됩니다. 그러자 평소 우식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송도부장 차종훈이 나이 개새끼 옥선 올라 한판 붙자. 비겁하게 그의 부상을 노려 싸움을 거는데 너이 빨놈아 끝장을 보자. 가오빼는 시체인 우식은 그 승부에 응하게 되죠. 그렇게 부상에도 불구하고 초혼을 발휘하는 우식과 그런 절친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수. 그때 선도부장이 심어둔 복병으로 인해 전세는 그대로 역전돼버리고 결국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깨져버린 우식은 자존심이 삶의 이유였던 우식은 우식아 그대로 자퇴를 조져버립니다. 우식아 그렇게 우식이 사라지자 지타 잠깐 나 좀 보자. 학교는 이제 완벽한 선도부장의 세상이 되었죠. 우식이 그늘 하에 그나마 보호받던 현수 또한 김현수 너도 뒤지고 싶냐?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뿐인 절친도 잃고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살기 싫던 현수는 드디어 할 일을 하나 찾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길은 정해졌다. 홀로 수련에 돌입하죠. 이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K2소령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 언제 죽이지? 누구? 차종원? 오빠 확 던져버려. 던져봐. 야 진짜 던지면 어떡할래? 배워줄게 새끼야. 그 유명한 못 던진대. 우유 테러 사건이 터져버리고 이에 개빡동 선도부장 총무를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새끼 누구야? 현수의 반으로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죠. 이에 야야 행복자가 가오를 살리려다가 내 가오만 살려줘라죠. 응? 와보라고 새끼야. 아이 이봐 진짜 쪽팔리게. 야 나가자니까 새끼야 쭉. 남아있던 가오마저 이모 닫어. 작살나버립니다. 어서 기운다. 그때 타이밍만 재고 있던 현수가 드디어 꾸자. 아이 개야 너 이리 나와. 이 발로만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그 유명한 옥상 올라와. 옥당 선전포고를 갈겨버리죠. 나와 이 개. 그렇게 옥당으로 가는 길 현수는 반칙엔 반칙으로 똑같이 응수합니다. 비록 실전 싸움이 처음인 그였지만 그동안의 특훈과 주인공 버프에 힘입어 그를 조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그분 진웅이 형의 개입으로 옥상은 그야말로 난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불굴의 현수는 이소룡의 빙의에 1대8의 싸움에서 귀엽고 승리하고 말죠. 이어서 그간의 억눌린 심정을 모두 담은 구루의 명대사와 함께 그대로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이 영화 내내 무려 2시간 20분 동안 묵혔던 감정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카타르시스 오지는 마무리로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한 희대의 사이다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사이다 영화는 기상천외한 액션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 원티드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주인공 웨슬리 그에겐 큰 고충이 있었죠. 히스테리 한번 지리는 상사 때문에 그는 만성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약까지 달고 사는 신세였는데 심지어 회사 동료이자 절친 스타로드는 자신의 여친과 바람까지 난 상황에 더 최악인 건 이 작같은 삶이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현장엔 단돈 20달러조차 없는 처량한 신세. 하지만 이런 그의 삶에 어느 날 뜻밖의 전개가 펼쳐지는데 갑자기 나타난 졸리자가 아버지의 부고를 전합니다. 이어서 갑작스런 암살자의 습격으로부터 웨슬리를 구해준 뒤 그들의 아지트로 데려가는데 한 아저씨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Can't even see them. 그런데 그것을 수행해냅니다.
전설의 킬러였던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짜잔! 그야말로 힘을 숨긴 찐따의 정석이었던 것이죠. Stay away from me. A lot of things for you weren't possible before today. 이어서 We've transferred all of his assets over to you. 조직의 리더가 And let me assure you, they are substantial. 아버지의 유산까지 상속해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통장을 조회해보는데 ATM기에 찍힌 금액은 무려 360만 달러 하나 약 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잔고에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역전됩니다. 이 새끼 뭐... Is there... You seem a little pepped up. You alright? Yeah. 아주 확실한 금융치료였죠. I guess I feel... 그때 Jesus H. Popsicle, I still don't have my billing report.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과가 다가옵니다. Attitude. Poor. Performance. Poor.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내심이 폭발해버리고 Shut the f*** up! You don't need this. 스티플러도 폭발해버리죠. 이어지는 피니쉬. I feel I can speak for the entire office when I tell you. Go fuck yourself.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자만 내뱉을 수 있는 통렬한 일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깔끔히 퇴사길에 나서는 주인공. 이에 동료가 하이파이브로 화답하는 이 쓰레기한테도 참 마사지를 해주죠. I'm the man. 그런 의미에서 지리는 클렌징 마사지 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웨덴에서 뷰티테크 브랜드로 가장 유명한 포레오의 루나4로 지리는 클렌징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무려 16단계로 조절 가능한 내게 맞는 세세한 맞춤 클렌징 모드를 설정하여 세안할 수 있는데 브러쉬 뒷면에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웨슬리 뺨치는 탄력 마사지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자극이 적은 터치포인트는 나일론 브러쉬보다 무려 35배 위생적인 건 물론 58,000%의 아니 99%의 먼지, 오일,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지리는 아이템이죠. 제품 보내주셔서 직접 사용해보았는데 지리는 세척력에 집팬티 갈아입을 뻔했고요. 남성분들은 직접 사용하시거나 여자친구에게 선물해주셔도 좋을 것 같... 꿈에서 선물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이다는 없을 텐데요. 참교육 호러 스릴러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입니다. 한적한 시골 산장, 워케이션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 주인공 제니퍼. 그런데 그날 밤 불안한 인기척에 밖을 점검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순식간에 집으로 들이닥친 사내들 바로 이 지역의 악명 높은 불량배들이었죠. 궁지에 몰린 그녀가 블러핑을 시전해보지만 역시나 CR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어서 거세지는 협박과 함께 This be your man tonight. 일이 커지나 싶던 순간 주인공이 기지를 발휘해 빠르게 탈출하고 이어서 때마침 지나가던 마을의 보안관과 조우하죠. It's okay. I'm a sheriff. 그렇게 범인 검거를 위해 그와 함께 산장으로 돌아옵니다. It's a sheriff. 이제 남은 거라곤 정의 구현뿐인 상황. 그런데 그때 보안관이 갑자기 돌변하죠. 이어서 뒤에서 나타난 불량배들. 그랬습니다. 믿었던 보안관도 놈들과 한패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몇 시간 뒤 이 쓰레기들은 그저 증거인멸을 위해 그녀를 죽이기까지 하려 하죠. 이에 막다른 곳에 몰린 주인공은 그대로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가 떠오르지 않자 이들은 그간의 모든 증거를 불태운 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몇 달 뒤 모든 걸 잊은 듯 그때의 숲길을 뻔뻔히 지나가는 트래쉬들. 그런데 사건 당일 트래쉬 하나가 연주했던 하모니카 소리가 똑같이 흘러나오죠. 곧장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지만 아무도 없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제니퍼가 나다 이 X야 살아서 나타납니다. 이어서 미리 설치해놓은 트랩에 트래쉬 1호가 걸리자 이에 낚인 또 다른 트래쉬 2호를 연달아 포획하죠. 몇 분 뒤 손발이 묶인 채 욕조에 결박당한 2호.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주인공. 먼저 그날의 모든 것을 기록했던 1호에겐 생선 내장으로 밑간을 쳐준 다음 그대로 까마귀 밥으로 내줘버리고 어디로 가야 하오. 2호에겐
그 당시 본인에게 물고문 했던 것을 그대로 아니 곱절은 되는 하드 난이도에 양잿 물고문을 준비해주죠. 그렇게 좋아죽던 이유 역시 결국 짜잔 끔찍한 몰골이 되어버린다. 이어서 이 불량팸을 이끌던 사모에겐 올드보이식 치료를 선사해주죠. 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극해지는 거래. 하지만 여전히 입을 놀려대는 사모. 예. 훌륭한 대화도구가 등장한다. You know what they do to horses that can't be tamed, Johnny. 그렇게 You got them. 마지막 희망마저 날아간 심형 이세는 내가 도전한 거야. 선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같은 시각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아챈 그들의 진짜 리더 보안관은 곧바로 동료들을 찾으러 출발합니다. 몇 분 뒤 눈을 뜬 그가 마주한 건 정체불명의 누군가와 자신의 똥구녕에 박혀있는 크고 영롱한 산탄총 한자루. 이제 둘의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어 졌죠. 이어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갚아준 뒤 미리 기절시켜 세팅해놓은 사오의 손에 총의 방아쇠를 엮어 악마를 보았다 뺨치는 트랩을 설치하죠. 그는 뒤늦게 민식이 형 뺨치게 빌어보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그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끔찍한 대사를 그대로 되돌려주며 쿨하게 퇴장해버립니다. 곧이어 의식을 되찾은 사오의 지린을 1타상피 엔딩으로 그녀의 모든 복수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인지 작정하고 보여준 사이다 영화였죠. 한편 이러한 빌드업류 사이다는 약자들을 대리보호해주는 과정에서 그 시원함이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맨날 이 새끼 말 졸라 짧아요. 이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죠. 평소 체육관 붙박이로 살아가는 주인공 조아, 그리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지만 지리는 피아노 실력의 소유자인 그의 동생 진태. 야 너 피아노 그거 장난 아니다. 하나 더 먹고 싶어요. 그런 진태에겐 오빠 말해봐. 유일하게 그를 편견 없이 대하는 착한 집주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데 야는 뭐 안 오노?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안 돌아오는 동생을 찾으러 밖에 나가보는데 그 시각 벌레 미친나 진태와 그의 절친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마! 곧바로 그들을 막아선 조아는 3분 안에 주먹으로 내 얼굴 한 방이라도 까면 만 원. 아주 자신 넘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형이에요. 조아 형. 아저씨 뭔데? 그의 정체는 바로 전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 전직 프로복서. 그것도 동양 챔피언 출신이었죠. 이렇게 불화를 치고 있어. 3분 안에 못 가면 니들 한 놈씩 만 원. 나 만 원. 그렇게 본격적인 내기가 시작되는데 니들도 만 원씩 봐봐야지 뭐하고 있어. 쉽게 해주고 그의 수준은 쉽게 해주고 정말로 상대를 갖고 놀 정도였습니다. 잡았죠? 주먹, 야 주먹. 이 고자라니! 카운터 펀치. 그렇게 순식간에 양아치들 제압한 병원이 형은 3분 지났지? 3분 11초. 자, 여러분들 1인당 만 원씩 모시겠습니다. 역으로 양아치들의 삥을 뜯는 신박한 참교육에 성공하죠. 진짜 멋있어, 오빤. 또 지랄한다. 평소엔 친친대다가도 또 나설 땐 제대로 나서는 현실 불화도가 보여준 유쾌한 사이다씬이었습니다. 아 시작 안 했잖아 새끼야. 이렇게 지렸던 사이다 2부를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사이다씬을 공유해주시면 3부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린 더 시원한 사이다 시리즈 지렸던 사이다 1부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좌측의 링크를, 역으로 극한의 고구마가 당기시는 분들은 우측 링크에서 해당 영상 감상하실 수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에 도움을 주신 포레오 스웨덴에 감사드리고요. 스마트 페이셜 클렌징 탄력기기는 킹갓 루나4. 해당 기기 정보 또한 고정 댓글에 삽입해놓도록 하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